하트 비행기? 하트. 화이트데이? 옆모습, 앞모습, 위에서 본 거? 하트. 뒷모습, 너무 이뻐요? 간단해요? 이렇게 잡고 뿅 날리면 돼요. 이모! 방구 이모! 짠! 방구 이모 쇼! 완성된 거 펼치기. 이렇게 된 상태인데요. 이렇게 삼각형 세모. 이렇게 된 거예요. 세모를 접고 날개를 접으면 끝이에요. 한번 접어볼게요.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. 양면으로 접을게요. 핑크색, 빨간색, 양면 한 장. 접고 싶은 색이 보이게. 방구 이모는 핑크색으로 접어볼게요. 핑크 비행기. 만들고 싶은 색을 위로 올려서 세모 접기 두 번을 해주세요. 펴서 또 돌려서 또 세모 접기. 펴가지고 이 상태로 두고 중심선에 맞춰서 이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하나 접어줄게요. 세모.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또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면 돼요. 반. 그 다음에 또 중심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을게요. 이렇게 끝에가 살짝 보이죠? 그 다음에 또 여기 중심선이 이렇게 접혀져 있었어요. 그 선에 맞춰서 한 번만 더 위로 접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끝에가 딱 맞는 산 모양의 세모가 만들어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중심선에 맞춰서 뒤쪽으로 이렇게 접혀져 있던 선에 맞춰서 세모를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으로 접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볼까요? 이렇게 밑에 쪽 일자 쭉 된 부분이 이어진 쪽, 위에 쪽이 두 장으로 된 쪽, 이렇게 니은자, 니은자로 이렇게 잡고 이 끝부분, 핑크색의 이 끝부분을, 끝에 부분을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, 삼각형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.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정도 말고 좀 이렇게 종이 비행기의 꼬리가 튀어나오게 안쪽으로 세모를 넣었어요.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준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만 접으면 끝이에요. 이 상태에서 여기 끝. 이 상태에서 여기 끝이랑 이 꼬리 빨간색 튀어나온 이 부분을
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으면 돼요.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이 부분부터 끝에 뾰족하게 이렇게 꼬리 이 부분까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우에 부분 날개를 밑에 쪽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밑에 이미 접어두었던 거랑 똑같이 일치하게 접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펴볼까요? 완성! 여기를 잡고 여기 꼬리 여기 잡고 이렇게 날리는 건데 이렇게 두 개 날개를 연필을 사용해 가지고 이 한쪽 날개를 끝에서부터 이렇게 돌돌돌돌 날개를 감아주세요. 연필에다가 돌돌돌돌 그때 날개의 이 부분이 일자로 쫙 되게 돌돌돌돌 이 부분까지 돌돌 접은 다음에 펴주세요. 동그랗게 됐어요. 그 다음에 이쪽 날개 이렇게 돌려서 접어볼까요? 이 일자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두고 이 날개의 끝부분을 연필로 돌돌돌돌 여기 일자를 쭉 맞추면서 돌돌돌돌 좀 이 부분까지 돌돌돌돌 감고 연필을 쫙 빼면 연필을 빼고 이렇게 잘 가지런히 형태를 모아주세요. 그 다음에 비행기의 밑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날리면 돼요. 짠! 이때 하트의 끝을 내가 더 이렇게 둥글릴 수도 있고요. 더 둥글려서 하트의 날개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잡는 거에 따라서 하트가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떨어졌죠, 하트. 이 상태로 날려도 돼요. 그런데 이 상태로도 날려보고요. 방구 이모는 양면 테이프를 조금 붙여볼게요. 양면 테이프를 정말 조금 끝에 정말 조금 세모로 잘라서 이 날개의 끝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요. 띄어서 이쪽 끝부분끼리 쫙 살짝 붙여주세요. 짠! 하트 모양을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돼요. 이거를 이렇게 잡고 날려보세요. 어느 게 더 잘 날아가는지. 하트 두 개. 큐피트 파이퍼 팽이.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드는 더블 하트. 더블 두 개. 세워져요. 카메라에 잘 안 보이는데 깜찍해요. 발렌타인데이 더블 하트.
여기까지 만드느라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.